스트링과 스트링을 합치는 스트링 컨캐테네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상당히 이 좋은 예제가 스택 오버플로우에 나와 있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컨캐테네이션.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스택 오버플로우에 보시면은 여기 문제 질문이 How do I concatenate string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퀴즈를 풀다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런 좋은 예제가 그러니까 트레이트 퀴즈를 풀다가 넣은 겁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예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요거 검색을 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글링하면 바로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컨캐테네이션을 할수 있는데 그거 내용이 좋아서 한번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죠. 먼저 on the string 얘는 string입니다. string인데 mutable로 했어요. 다음에 얘는 str이죠. lefstr. 그러니까 mutable한 스트링에다가 str을 추가할 때는 push str. 지그너츠를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mutable self에다가 다음에 은 str입니다. lefstr. 그죠? 예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예제. 그죠? 잠깐만. 왜안 보이나? 예제 있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 퀴즈를 풀때요 방법을 쓸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는 둘다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둘다 스트링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ush str 해서 근데 두 번째 another on the string 있잖아요. 얘는 레퍼런스로 만들었어. 그렇죠? 레퍼런스로 만듭니다. 이 레퍼런스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어요. 처음에 레퍼런스는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죠. 그런데 얘가 자동으로 ref str로 바뀝니다. str로. 요걸 뭐라고 했나요? 얘를 calls를 dereferencing calls라고 얘기를 했나요? dereference calls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push str에 원하는 요걸 전달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상당히 좋죠? 재밌는 얘기죠.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방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거 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관련 우리 영상 참조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디레퍼런스 콜싱이 뭔지. 다음은 볼까요?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뮤터블이 아니에요. 임뮤터블이에요. 임뮤터블. 임뮤터블이고 다음에 얘는 랩 SDR이고 SDR이고 이 경우는 플러스랑 플러스. 좋죠. 플러스입니다. 말 그대로 플러스예요.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번 예제는 이런 경우 예, 둘다 SDR입니다. 둘다 SDR일 때는 Permit을 쓰면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두 개다. 프린트랑 달라요. Permit하고 프린트는 리턴되는 밸류가 아무것도 없고 Permit은 말 그대로 STR 보시면은 펑션 시그널스가 안 나타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여기 GitHub, IO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요것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요것도 이렇게 together 해서 borrow string, another borrow string 돼 있는데 요건 안 먹히나요? 왜안 먹히죠? 요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ustlang GitHub, IO 아마 저게 아마 테스트 중인 기능인가요? 다음 볼까요?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에도 on도고 immutable string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format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처음에 스트링을 우리가 보내줍니다. 스트링을 보내주는데 이 스트링을 format이 left string으로 바꿔요. format이 그렇게 만듭니다. 얘가 format 매크로가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받은 것을 left string으로 바꿔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것을 str로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똥똥똥똥 들어가는 거예요.